11번 문장 보겠습니다. 불가 여언이 여지언 시 실기언야. 맹자에 나와 있는 문장이네요. 불가 뭐뭐 할 수 없다. 여언, 여언은 그 사람과 함께 이야기를 하다. 불가 여언 하면 그 사람과 함께 이야기할 수 없다. 어조사 이자가 있지요. 그런데도 여지언, 그 사람과 더불어 말을 하는 것은 시, 실기언야라. 실언이란 말이네, 그죠? 그 말을 실수하는 것이다. 이 시자는 이것은, 그럼 전체 해석할 수 있을까요? 더불어 말할 수 없는 데에도 그 사람과 더불어 말을 하는 것은 이것은 그 말을 실수하는 거다. 말을 잃어버리는 거다. 12번 보겠습니다. 견, 일지, 출입, 이, 지, 기, 위, 조, 이, 위, 야. 견, 일, 해를 보다. 뒤에 문장은 일지, 출입, 해, 가, 나오고, 들어가다. 견, 일지, 출입, 해가 나오고 들어가는 것을 본다. 이, 지, 기, 위, 조, 위, 야. 위, 조, 위, 야. 해석할 수 있죠. 아침이 되다. 위, 야. 밤이 되다. 위, 조, 이, 위, 야. 아침이 되었다가 밤이 된다. 지, 기, 위, 조, 이, 위, 야. 그 아침이 되고 밤이 되는 것을 알게 된다. 문장 전체 해석을 하시면 견일지 출입으로 이 지기 위조이 위하라. 해가 나오고 들어가는 것을 봄으로써 그 아침이 되고 밤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해석되네요. 13번 보겠습니다. 이 산심지 고로 문앵지 성이 미급어춘이라. 끝에부터 볼까요? 미급어춘, 봄에 이르지 않았다. 그 다음에 앵지 성, 꾀꼬리의 소리가 봄에도 미치지 못한다. 문앵지성 미급어춘, 꾀꼬리 소리를 듣는 것이 봄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 전체 이유가 앞에 있어요. 이 산심지라, 산이 깊은지라, 산이 깊기 때문에 고로, 그래서 문앵지성이 꾀꼬리 소리 들리는 것이 미급어춘이라. 봄에도 이르지 못한다. 산이 깊으니까 나뭇잎도 늦게 필 거고 그러다 보니 새들도 늦게 나타난다. 그래서 여름철이 되어서라야 꾀꼬리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는 깊은 산 속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그 다음 문장 보시겠습니다. 여 장자 출입 야에 필 푸지는 미가 재전이라. 필, 후, 지, 오, 미가 재전이라. 여, 장자. 여자는 누구누구와 함께 이렇게 되니까 장자는 어른 장자네요. 어른과 함께 출입, 야. 나가고 드나들 적에, 출입할 적에 필, 후, 지, 오. 반드시 후, 지, 뒤에 갈 것이고 불가체전이라. 앞에 있어서는 불가하다.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되네요. 15번 문장입니다.
고기 장강하니 고추지 안위는 미가지야로다. 풍기 바람풍 일어날 기 바람이 일어나다. 장강에 바람이 일어나니. 장강은 양자강이죠. 중국의 큰 강입니다. 바다와 같이 큰 강에서 바람이 불기 시작하니 고주지 안위는 안위 해석할 수 있죠. 안전과 위태로움, 편안함과 위태로움, 주지 안위, 배의 안위는 고주지 안위는 외로운 배의 편안함과 위태로움은 미가지야로다. 지는 알지, 가지하면 알 수가 있다. 미가지하면 알 수가 없다. 자, 그럼 전체 해석을 하시면 풍기 장강하니 고주지 안위는 미가지야로다. 바람이 장강에 일어나니 외롭게 떠가는 배의 안위는 알 수가 없구나. 참 위태롭구나. 그런 날이네요. 자, 그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가연이 여지언이면 시는 실기언야람. 견일지 출입으로 이지기 위조이 위야람. 이산신지고로 문앵지성이 미크버춘이람. 여장자추리벼에 빌후지오 불가체전이람. 풍기 장강하니 고주지 안위는 미가지야로다.